최대한 쉽게 만들기. 가능하면 요리할 때 지키라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. 특히 생선조림 만들 때 주의하는 편입니다. 정말 만들기 쉬운 갈치조림입니다. 무와 감자를 가능한 얇게 썰고 양파도 썰어주세요. 팬에 무와 감자를 넓게 깔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물 2컵 정도를 붓고 갈치를 올려주세요. 그리고 다진 마늘, 설탕, 고춧가루, 간장을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듭니다. 양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 고추장을 쓰면 맛이 좀 텁텁해집니다. 끓으면 양파와 대파, 다진 고추를 넣고 끓이면 완성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중불에 계속 졸이기만 하면 되고 따로 뒤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.